예, 시사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백호기 응원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맞죠? 해보셨죠? 그럼요. 전 3년 내내 했는데요. 3년 내내. 저도 뭐 3년 내내.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학교 이름이 영어 응원 문구로 또 호랑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마치 전광판처럼 바뀌는 모양은 고등학생 수백 명이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난 1971년 시작된 백호기의 대규모 응원전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온라인에서도 매년 화제가 됩니다. 대회가 다가오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잡아서 하고 있어요. 학생회가 일단 소리를 막 질러요. 똑바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선배들 무섭기도 하고. 결국 제주 지역 18개 시민 청소년 단체는 지난달 인권침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됐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제 일부 학부형들께서도 관련돼서 이거 좀 조사 좀 해달라라는 그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요.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것이 전통으로 여겨졌던 시대는 소위 말하면 군사문화의 유산. 군사문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있었죠. 예, 그런 부분 좀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선택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개선. 예.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개선 쪽에 이제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개선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냥 저는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예. 다른 나라도 다 응원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그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엄청난 군모들을 펼치던데. 그럼요. 이게 그 응원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소속감을 이렇게 고취시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다만 이제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학생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전원 투표를 해서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방식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자율권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이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더 고취시키고 또 거기에서 더 많은 이제 교육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느냐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두 분 다 혹시 응원 문화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부작용도 있는데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은 그런 것 같고. 뭐 미국이나 다른 스포츠 선진국 보면 응원단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포츠라고 하는 통해서 어떤 통해서 자기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학업의 어떤 것들을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죠. 긍정적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카드 스캔을 하고 그거 거기서 빠지면 뭔가 눈치를 받고 이런 식의 분위기는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여쭤봤던 게 요즘 학생들 너무 나약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애교심 그리고 단합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며칠 안 되는 기간을 못 견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동문들의 좀 문제식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17살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겠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젊은이들은 노인들로부터 욕을 먹고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냐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피라미드도 나왔던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수준에서 그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17살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요즘 애들 나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라고 하는 건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류가 생겨난 이후부터 문화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제의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자가 성취라든지 뭐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처럼 인권침해 이렇게 나온 논의가 논란이 되는 건 지금까지도 학교 내 분위기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걸 학생들에게 맡겨야죠.
학생들한테 맡긴다. 학생들에 맡겨야죠. 지금도 외적으로는 맡긴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맡겨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조급함이 좀 있죠. 조급함이요? 예, 어른들은 조급함이 있어요. 어른들이 경험한 만큼의 실패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걸 축적시키지 않고 나 해봤는데 네, 이렇게 네. 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교육적이지 않고 예, 예. 뭐 심지어 반교육적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자율권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를 예. 사전에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한번 빵 터지면 예. 어, 야 내가 어,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어, 어, 이런 것들은 사실 어른의 책임입니다. 어른의 예. 책임.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그 뭐 강도는 다를지언정 이번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사실. 그럼요. 예. 예. 이게 강제 동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 동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이 학교에서 좀 왕따를 당했다라는 네. 논란까지 나오면서 그 학생은 좀 자퇴를 했다고 네, 네.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다 터져 나왔던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강제가 아닐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자율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문제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단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랬지만 응원문화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어른들 세대와 달리 예.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미국의 NFL 같은 경우 하프타임 쇼를 하듯이 예, 예, 예. 그렇게 그 하프타임 때마다 각 그 좀 끼가 있는 젊은 예.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응원들 예. 서로의 어떤 것들을 에너지를 발산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 자체가 축구가 축제가 되는 거죠. 가서 봤더니 너무너무 재밌고 그 자기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예. 한다면 아이들이 오지요. 왜 안 오겠습니까? 카드 섹션을 하더라도 예. 굳이 카드 섹션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아 그것까지 안 했습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셨다면서. 저희 땐 그랬다니까요. 저는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예. 어 우선 강제 동원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본인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것을 강제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예.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회 예. 차원에서 예, 예. 학생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때도. 예.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있는 상태에서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들어. 이거는 아~ 사실은 하지 말라는 손들지 말라는 얘기와 그렇죠. 같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한 형식들이 예.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지가 그게 결국은 교육자인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 예. 그런 과정들이 제대로 거쳐진 다음에 참여가 결정이 되었다면 예.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결정된 그 학생회의의 의견, 그 이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아~ 소속인이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응원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걸 관람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같은 공간에서.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모욕적인 방법으로 예, 예.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 그거는 일종의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 예, 예. 그런 점들을 선생님들이 잘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한다고 해서 집에 가 있어 이렇게는 안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오히려 소속감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예, 예, 예. 다른 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 그런 학생의 모습을 보면 이거 뭐야 나도 집에 갈래 이렇게 해서 전체가 무너질 수 가 있는데 예, 예.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른이 문제라고 했던 것은 예, 예. 그러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어른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예. 그런 제안을 하고 또 조언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서 어른들 교육자 예, 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자 얘기하셨으니까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이 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난감하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입하기도 참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이제 옳은 방향으로 그 갈 길을 좀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거기에 어디까지 개입할 건지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방법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지금 백보기를 관람하는 문화. 예, 좌석 배치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예. 그리고 동문들은 또 따로 앉아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 야구 볼 때 홈팀 원정팀 1루 3루 나누듯이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 예. 거기에는 뭐 그 학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그 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예. 그 학교에 축구 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응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응원이라고 하는 게 자율성과
자발성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예. 할 수 있으면 그 괜히 이걸 통해서 응원이 학교 간 대항처럼 예, 예. 경쟁처럼 여겨져서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좌석 배치 말씀하시니까 사실 예. 예전에부터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예. 저는 좌석을 예. 골대 뒤에 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 이유는 상대가 응원하는 걸 보면서 응원하기를 바래요. 네, 아까 야구 말씀하셔서 예. 야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야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그 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축구 대회잖아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축구 갖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백호기 응원과 관련해서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랑스러운 건데요 저는. 예, 아 그래요. 자 시사전망대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